제30회 광주시 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가 16일 오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시 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녀 초등부 6개 팀, 중등부 4개 팀, 고등부, 대학부, 실업팀 등 선수 지도자가 참가했습니다. 개회식에는 올해 첫 전국대회인 제53회 전국 남녀 종별선수권대회에서 고등부 6관왕을 차지한 여고생 국가대표 광주 최고의 안산 선수가 대표로 선수 선서를 했습니다. 1988년 광주시 양궁협회 창립 후 매년 열리는 회장배 종별대회는 올해로 31년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 양궁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는 국가대표 등용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북 익산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대회는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광주선수단의 마지막 실전 경기력을 점검하고 올해 첫 실시한 합동훈련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